테트라가이 김병진입니다. 저희 회사는 창업 초기부터 국내 시장보다는 해외 시장을 목적을 두고 시작을 했고요. 저희가 가졌던 국제 협력의 사례로서 UAE와 맺었던 인연에 대해서 짧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2009년에 기술 이전 프로그램으로 두바이 1호라는 위성, 한 200km 정도 크기의 위성이고요. 해상도는 한 2.5m, 우주에서 지상의 한 점을 그 정도로 볼 수 있는 수준의 위성이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 두바이셋 2호, 그 다음에 2018년에 칼리파셋, 그리고 내년에 발사 예정인 MBG셋, 그리고 이미 2021년에 화성도 탐사선을 보냈죠. UAE에서 마스 미션까지, 아마리라는 미션까지 저희로부터 이제 기술 이전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보다 앞서 나간 청출어람 그런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 연구소가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네이처지에서 어떻게 작은 아랍의 국가가 화성까지 가는 탐사선을 보낼 수 있었느냐, 6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그런 특집 기사를 했었는데, 거기에 저희가 처음에 시작했던 기술 이전 프로그램을 예로 들었고, 화성 프로그램을 수행했던 인력들 그리고 책임자도 한국으로부터의 로부터 받은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언급을 해 주었습니다. 국제 협력은 제 뭐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상호 호혜적인 관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한쪽에 일방적으로 득이 되거나 한쪽이 손해가 되는 관계라면 짧게 뭐 1, 2년은 지속이 될 수 있지만 저희처럼 16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파트너십을 유지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뭐 협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긴 한데 상대방이 생각하는 중요한 요소는 나한테 있어 그리 중요한 요소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중요하지만 나한테 중요하지 않은 걸 주고 반대의 것을 또 주고받는 그런 게 좋은 협상이라고 흔히들 말하는데 그런 관계가 되어야지만 윈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파트너십을 통해서 서로 성장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어떤 비용을 지불하거나 아니면 한쪽이 일방적으로 기술을 주관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주는 쪽이나 받는 쪽이나 성장을 해야 되고요. 내부적인 저런 고민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술 이전을 하다 보면 이 친구들이 너무 빨리 배워서 우리가 가진 것이 없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윈윈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먼저 발전을 해야 됩니다. 우리 상대방이 걷는 동안 우리가 뛰어야지 그 다음 단계 협력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글로벌 시장 진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우리나라 요즘 유행하는 K 브랜드라는 것에 많이 저는 혜택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에 가서나 광고를 볼 수 있었는데 이제는 K컬처, 뭐 K스포츠, K문화 너무나도 유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해외 비즈니스를 처음 했던 2000년대 초에 이미 그걸 느꼈습니다. 그때 아마 대장금이라는 드라마가 처음 나왔을 텐데 뭐 K컬처라 K드라마가 유행하기도 전인 시대였었는데 사실 해외 비즈니스 하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진출했던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타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화적인 영향으로 한국 제품에 대한 진입 장벽이 일단 낮아졌고 아직도 그렇지 않은 나라들 분명히 있습니다. 문제를 또 잘하면 도주도 혜택을 받는 그런 상호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만 잘하는 게 아니라 서로 좋은 관계를 주고받는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 가려면 우리가 부족한 부분은 규정, 법률, 계약 여기에 대해서 참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한국 분들이 흔히들 말할 때 그 문서의 힘을 잘 이해 못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는데요. 우리끼리 뭐 형, 동생 아니면 이모님 하면서 쉽게 갈 수 있는 문제가 이제 글로벌 시장을 가면 문서화가 돼야 되고 그 문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작은 벤처 회사,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그런 글로벌한 지식
능력과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쪽 분야 전문가를 가지기도 쉽지 않고 전문 변호사나 기타 전문가들을 활용하기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비용을 아껴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인력도 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학기술 외교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기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우주라는 특수 분야에 있었기 때문에 현지 대사관 및 코트라로부터 많은 지원들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과학기술 외교와 직접적인 관련이 되는 경우, 예를 들면 방위산업, 우주, 원자력, 첨단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대사관으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사관에는 상무관, 참사관님, 그다음에 방위산업 같은 경우 무관, 그다음에 때에 따라서는 대사님이 직접 뛰어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코트라는 그런 방산이나 우주 같은 특수 분야가 아니라 일반 물자에 같은 경우도 코트라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시고요. 전문가들을 우리가 쉽고 저렴한 가격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잘 좀 활용했으면 좋겠고요. 아마 대부분 연구원 창업이라든지 학교 교원 창업 같은 경우는 학회에 대한 중요성은 이미 다 알고 계실 텐데 학회를 통한 인적 네트워크 확보는 사실 모든 국제협력의 기초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학회를 떠나서 정부 차원의 유엔 협의체라든지 그런 지역 국가 간 협의회 이런 것들도 우리나라 정부 기관과 계속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그런 부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찾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연구소 같은 경우는 표준화 회의가 될 수도 있을 테고요. 그 밖에 정부에서 전문가가 부족한 경우에서는 민간 전문가를 활용하는 기회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 적극 참여해서 같이 해외에 뛰는 역할을 한다면 그런 해외 네트워크를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요즘 제가 좋아하는 단어인데요. Pay forward라는 영어 단어가 요즘 뜨는 단어더라고요. 은혜를 갚다라고 하면 보통 payback 또는 repay라는 영어 단어를 쓰는데 pay forward라는 단어는 내가 받은 그런 은혜를 다른 사람한테 갚는 거. 예를 들면 학교에서 열심히 배워서 좋은 교육을 받았으면 그 결과를 학생들한테, 제3자한테 전달해 주는 거. 그렇게 은혜를 갚는 것을 pay forward라는 단어로 요즘 유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 축구 같은 경우는 그 K스포츠죠, 이것도. 2002년에 히딩크 감독으로부터 새로운 선진 축구 기술을 배웠고요. 그게 박항서 감독님이 이제 베트남에 가서 제3자한테 전달을 해준 거죠. 이게 뭐 작게 보면 뭐 개인적인 활동이라고 볼 수 있지만 아마도 베트남에 진출하는 국내 기업이라면 박 감독님으로부터의 지원을 엄청나게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분야에 일하든지 바이오든 전자든 우주든 항공이든 저런 생각을 가지고 일한다면 제가 제 분야에서 열심히 일한 우주 쪽의 경험이 다른 뭐 바이오라든지 기계라든지 다른 분야에 분명히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페이 포워드 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스트레스솔루션 배인열 대표라고 합니다. 우리가 졸리거나 피곤할 때 하품하면서 산소를 공급한 이런 모든 것들이 자율신경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말 그대로 자율, 우리의 의지대로 조절할 수 없는 그 자율신경의 지배를 받는데 이 자율신경이 무너지면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율신경을 안정화시켜주는 뭔가를 개발해보자 라는 임상연구를 시작으로 이제 맞춤형 소리를 한번 개발해봤어요. 그 사람의 심박동수, 뭐 그 사람의 심전도 파형 그런 소리를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자율신경을 안정화시키고 또 잠도 잘 자는 세상 이렇게 말하면 어려워가지고 나만의 모차르트 자장가를 만들어준다 생각을 하면 잠도 잘 자는 세상 뭐 이러한 것들의 임상 연구를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팀의 대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적 약자로 인한 따뜻한 기술을 만드는 기업 파토너스를 운영하는 이지수라고 합니다. 이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애트리에서 이제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전자책 기술을 개발을 해서 그걸 가지고 창업을 했고 그 이후로는 이제 시각장애인 분들이 횡단보도 잘 건널 수 있도록
그 횡단보도 패턴 인식에서 이제 오른쪽 왼쪽 방향을 안내해주는 앱도 만들고 요즘은 청각장애인 분들이 이제 수어를 하시면 그거를 영상 인식을 해서 어떤 말을 했는지 텍스트로 바꿔주고 그다음에 우리가 말을 하면 그걸 또 이제 아바타가 수어를 해줘서 이제 청각장애인 분들이 이해할 수 있고 그냥 실시간으로 이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도 이제 작년부터 개발을 해서 저희도 요걸 가지고 이제 해외 진출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전 전력 연구원의 최우선이라고 합니다. 그 한전 하면 보통 전기를 만드는 그리고 유통하는 파는 회사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한전의 그 이웃사랑 캐치프레이즈가 세상의 빛을 이웃의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의 빛을 통해서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게 그 회사의 기본적인 어떤 목표라서 거기에 연구소로 근무하고 있는 것에서 좀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 제가 기계공학 전공에서 에너지 분야 R&D를 하고 있는데 좀 좋은 선배들께서 좋은 길을 많이 주셔서 뭐 일본, 미국, 뭐 캐나다, 말레이시아 이렇게 좀 다양한 공동 연구들을 뭐 12건 이상 정도로 수행을 했었어요. 대전 지역에서 창업을 하면 장점이 주변에 걸 도와줄 분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무슨 직접적으로 금전적인 투자도 있고 그러면 법률적인 지원, 그런 멘토링 이런 것들을 거의 뭐 무료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지역이 대전이기 때문에 사실 창업자들의 여기는 최고의 환경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저희 한전 전력연구원에 소속돼 있고 저희하고 미국의 전력중앙연구소가 EPRI입니다. 여기하고는 기본적으로 멤버십 그래서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그러니까 DOE라고 해서 우리나라로 치면 산업통상자원부 그러니까 에너지를 담당하는 그 정부 부처가 있고 정부 부처에서 그 국가적 R&D, 그러니까 에너지 분야 R&D 로드맵을 만들 때 그 가장 먼저 찾고 그걸 플래닝을 같이 하는 기관, EPRI라는 기관입니다. EPRI 기관이 국가적 로드맵을 같이 세우고 그거에 필요한 에너지 분야 관련된 기술들에 대해서 개발하고 협력하는 네, 그런 연구소이고 여기 애플이는 전 세계적인 멤버십들이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하고 있는 전력회사, 유틸리티들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공동연구도 하고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도 해준 연구를 하고 있고요. 발전, 송전, 고압에서 움직이는 걸 송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가정에서 220V, 380V 쓰는 것들은 배전이라고 해서 가정단에 쓰는 것들이 세 개의 영역을 나눌 수가 있는데 이 세 개에 관련된 연구들을 다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전력연구도 마찬가지고 저는 그 중에도 있던 발전이라고 해당되는 신재생 분야에서 디지털 트윈 그 다음에 AI를 이용해서 시스템의 어떤 건전성을 평가하는 공동연구를 같이 수행을 했었고요. 그 다이나믹 코리아가 괜히 나온 게 아닌 것 같습니다. 한국이 맞는데 한국은 정말 다이나믹하고요. 엄청 빠르고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가 공동연구를 시작할 때 2010년 내외의 공동연구 시작할 때는 사실 배우는 입장이었거든요. 특정 물론 연구 분야보다 다르긴 한데 근데 그게 한 5년을 거쳐가면서 같이 공동을 할 수 있는 어떤 저희 어떤 캐퍼나 이런 능력들이 커지고 지금은 오히려 우리가 잘하는 영역도 상당히 많아서 지금은 약간 협력자 아니면은 오히려 저희가 기술을 팔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포지션들이 좀 많이 바뀌고 있는 것들을 느끼고 있고요. 노약자, 노인분들에 대해서 엄청 많이 발전이 되어 있어요, 일본이.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일본이 그런 하드웨어, 물건 같은 건 많이 개발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포괄적으로 볼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좀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에 대한 좀 니즈가 있어가지고 그런 쪽도 하면 이게 지금 일본에서 필요한 걸 개발하면서 아, 또 한국에도 10년 뒤에 또 이제 일본 같은 또 이제 인구 구조가 되기 때문에 아, 둘 다 이제 커버가 되겠다라고 싶어서 이제 그래서 노인 쪽도 계속 이제 보면서 하고 있습니다. 아직 규제에 대해서 아직 딱 맞다 뜨린 건 없는데 그 시간이 많이 걸려요. 진짜 많이 걸리더라고요. 의사소통하는데 하나 의사소통하는데 한 3개월에서 6개월 기본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하나만 집중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노인을 진짜 롱텀으로 가지고 그냥 조금 쇼텀이 이제 저희가 이제 이미 개발된 이제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인식 요게 이제 중간 텀이고 이제 쇼텀으로는 목공은 살아야 되니까 한국에서 계속 이제 수익 나는 걸 계속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이렇게 좀 3단계 나눠서 이제 좀 분산 투자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응급도 사실은 연구로 시작했죠. 같이 공동 연구를 하다가 조인트벤처로 일단 처음에 진출을 했습니다. 합자법인을 설립하는데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계약서를 처음에 쓰는데 전 한국에서의 계약서는 그래도 하루면 쓰잖아요.
또 이렇게 점검 받고 하는데 2주면 충분하거든요. 3달 걸렸습니다. 3달 걸렸고, 그러니까 스타트업 입장에서 계약서 한 장 쓰고 번역하고 공증받는데 한 3천만 원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아까 그래서 문서화 하는데 돈을 아끼지 말아라. 저희가 K-컨텐츠를 하나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 스트레스가 제일 높은 스트레스 왕 선발 대회를 해보자 라고 했고, 너무 또 이렇게 대회로만 나가면 안 되고 저희 컨텐츠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면 스트레스 제일 높은 사람도 뽑고 힐링 비트라는 저희 아이템을 들었을 때 제일 낮아진 사람도 한번 선발해보자. 그 스트레스 제로킹이라는 제로킹. 이름으로 5월 달에 대회를 이제 코엑스의 슬립테크 박람회라는 거 초청을 받아서 처음 이제 개최를 했어요. 근데 그 대회를 보고 이제 중국 시장이 먼저 연락이 왔죠. 그래서 항저우에서 이 대회를 한번 열어보고 싶다. 그래서 지금 그 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스트레스 제로킹 대회가 10월 달에 제주에서도 좀 크게 열리고 63빌딩에서도 이제 크게 열리고 이렇게 대회가 되면서 그러한 콘텐츠가 BM을 해외에서도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되는구나를 조금 알 수 있게 됐고, 제가 창업하려는 친구들한테 멘토링 할 때 꼭 하는 말이, 식당 여는 거랑 유성 파는 거랑 결국 핵심은 한 번 온 고객이 다시 오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또한 왔던 고객이 3개월 후, 뭐 1년 후라도 다시 올 의사가 있느냐, 이게 그 식당의 성공 포인트. 근데 미성은 더 팔기가 어려워요. 네, 식당은 뭐 오늘도 가고 내일도 가고 할 수 있지만 한 번 떠난 고객은 3년, 5년, 10년 후에 돌아오겠다. 굉장히 잘해야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한번 한 고객이 다른 사람들 소개하는 게 모든 사업의 같은 룰인 것 같아요. 이건 왕이다라기보다는 고객에게 하는 말이 항상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드백을 주는 게 아, 이거 아닌데 싶어도 결과적으로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사람이랑 엮이는 것들이 많은데 이제 서로 처음에 친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두바이 아까 말씀드린 그 16년에 롱텀 계약을 하기 전에 계약 협상을 하러 갔을 때 그 친구가 했던 그냥 개인적으로 했던 질문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박지성 선수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됐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저한테. 저는 그때 축구도 전혀 보지도 않았고 박지성이라는 이름만 알고 있는 좀 문외한이었는데 이 중동 지역과 사업을 하려면 축구를 봐요. 그래서 축구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실제로 저희가 그래서 두바이스 원이라는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위성을 발사하러 발사장 갔을 때 저는 그때 개인적으로 가지 않았지만 같이 발사장에 갔던 친구들이 스페인 팀이랑 축구를 했어요. 그래서 물론 축구는 졌지만 그 다음 스페인 위성을 저희가 수주를 해왔어요. 오. 첫 번째 배리어를 낮추는 데는 다양한 그런 뭐 K컬처든지 뭐 문화적인 거라든지 다양한 것들이 도구가 될 수 있으니까 저는 젊은 창업가들한테는 너무 작은 것만 자기 분야만 보지 말고 넓은 분야를 봐서. 저는 우리나라 정부 기관에 도움을 받았어요. 코트란 아니지만 그런 유사한 협력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또 대전에서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 뭐 창경이라든지 TP라든지 특구에 여러 경진대회 또는 IR 데모데이 이런 것들을 참여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을 멘토링으로 만나게 되고 이제 현지에 있는 인력들을 좀 소개시켜 주기도 하고 그랬던 분들이 지금 사업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계속 이제 진실된 관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러한 노력을 위해서 약속을 좀 최대한 지키려고 하고 있거든요. 정말 바빴는데 어제 중국에서 잠깐 들어와 달라고 그래가지고 당일치로 갔다 왔어요. 이 정도를 좀 하니까 이제 그분들도 또 다른 성과를 주고 회사에 무박 3일로 해외 출장 갔다 오신 분인데 UAE의 부품이 하나 고장이 나서 안테나 고장이 나서 미국 회사 가서 부품을 받고 유럽으로 가서 다시 중동까지 가서 이게 비행기로서만 3박하고 부품 조달해주고 한국 돌아왔다. 약속을 지키는 게 중요하죠. 조금 아까운 거는 제가 그 저희 학교만 해도 한국 사람 600명 있었어요. 그냥 한국 사람 중에 유학을 갔던 사람이 은근 많이 있어요. 지금 저희 선배들도 다 지금 뭐 대기업, S5 기업에 다 이제 일하셔서 그렇지 그런 분들이 곳곳에 이렇게 숨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조금은 이제 활동을 하셔서 만약에 뭐 일본에 진출하고 싶다면 그런 분들이 조금 이제 가교 역할이 되고 미국에 진출하고 싶다면 미국 유학하셨던 분들이 좀 가교 역할을 하고
그렇게 조금 더 유기적으로 하는 그런 시스템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문화적인 측면, 아까 제가 무슨 드라마나 아이돌 얘기를 가볍게 했는데 사실은 어떤 경우는 굉장히 치명적인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나라에 따라서는 그 계약서에 계약 금액을 적잖아요. 근데 점과 콤마가 반대인 나라들이 있어요. 우리가 쓰는 거랑 영미권이 쓰는 거랑 반대로 쓰는 나라가 해서 점과 소수점을 반대로 쓰면 큰일 나겠죠. 예, 1000배의 차이가 나겠죠. 아까 이제 중국 다녀오셨다고 했잖아요. 네. 보통 요즘에 코로나 이후에 많은 회의들이 사실 화상으로 많이 바뀌었거든요. 사실은 이게 오프라인의 대신에 온라인에 많이 대치하고 있는데 직접 페이스 페이스 만나가지고 되는 일들이 사실 더 많기 때문에 직접 더 가신 거 그렇죠? 그렇게. 그렇죠. 대면으로 회의하기 전에 화상으로 한 20번 넘게 진행을 했던 팀들이었어요. 이미 그런 것들이 네. 진행이 되고 그런데 이제 그거에 대한 비율이 한 40%라면 나머지 60%는 만나서 다 이루어졌고 물론 이제 회의하는 그런 시간도 있었지만 그 이후 시간에 또 조금 더 뭐라 그러죠? 피벗할 수 있는 역량까지는 그 이후 시간에 또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보안이나 유출이나 이런 거에 대한 리스크를 우리가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물론 그들이 뭐 걸을 때 우리는 뛰고 난다고 얘기를 하셨지만 그럼에도 내 기술과 내 핵심 아이디어를 공동 협업하면서 가져갈 수 있다는 그 불안함? 이런 거 없으셨는지. 사실 불안하면 스스로 부족하다는 걸 인정하는 거고요. 근데 근데 어느 순간이 오면 사실 그거는 피할 수 없는 게 내가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의 거의 점수로 따지면 내가 60점, 70점 맞았을 때는 그게 별 문제가 안 돼요. 근데 90점, 95점 가면 이제는 손을 놔줘야 될 시점이 분명히 오긴 와요. 같이 파트너로서 했는데 이제는 손을 놔주면서 너는 하산해도 된다라고 하는 시점이 내가 더 이상 기술을 줄 수 없는 시점이 오고요. 저희도 그걸 느꼈던 시점이 왔었고 이제는 그들 스스로 독립을 시켰고 독립했던 친구들이 화성에 가는 걸 보고 저희도 박수를 쳤죠. 그러면 사실은 따라할 테면 따라와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어떤 자신감을 가지신 것 같은데 약간 저희가 해외 사업을 나갔을 경우 약간 자기 객관화가 좀 필요하다 보거든요. 내가 스스로 이 시장에서 내가 정말 이길 수 있는 기술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스스로 좀 하실 기술은 두 번째고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돈을 내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내가 돈 낸 만큼 가치를 주느냐? 그게 더 정확한 질문 같아요. 과거에는 그 낙인으로 쓰던 게 지금은 이제 좋은 우리 로고 받고 다니잖아요. 명품이라고. 그게 한 끗 차이거든요. 잘못되면 이게 불량 국가가 되면 낙인이 되는 거고 좋은 국가가 되면 이게 명품 로고가 되는 거니까 그거는 한 끗 차이거든요. 가장 큰 스트레스가 고민이 직원들의 퇴사입니다. 모든 스타트업들의 고민이시죠? 네. 혹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 요즘 들어서 그게 좀 심화된 것 같고요. 저희가 시작할 단계에서는 그게 큰 이슈가 아니었었어요. 20여 년 전에는 아직도 약간 올드 패션드한 시대였는지 모르겠지만 평생 직장이라든지 이런 개념이 있었던 시대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퇴사율이 높지 않았는데 요즘은 사실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대기업도 높아요. 네. 대기업에 계신 분들 들어보면 대기업도 30%씩 돼요. 그래서 이게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다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이자 라고 생각을 했고 그 대신 몇 가지가 있죠. 사람을 더 뽑으려면 내가 노력을 더 많이 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떤 경우는 이 직원은 나가야 될 것 같은데 뽑아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거든요. 사실은 너무 똑똑한 친구 같은 경우는 아, 이 친구는 오래 있을 친구가 아니야. 저희는 그냥 뽑아요. 사실 그런 친구들은 나가더라도 더 많은 또 리턴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좋게는 안 봤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이제 사업을 새로 시작하신다면 그게 막 어떤 사업으로 어떤 해외에 나가고 싶으신지 사실 그때는 아무도 우주를 안 했으니까 그 시절에 제가 우주라는 그런 끈? 최순달 박사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뭐 어떤 분야를 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전 아마 게임을 만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게 굉장히 그
그때 시작을 했으면 네, 되게 좋은 비즈니스가 되지 않았을까? 네. 제 성향이랑도 맞고 네, 여러 가지를 엮을 수 있는 뭔가 그런 게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해보고 요즘 이제 특히 젊은 세대, 20대들한테 질문을 받으면 여러분들이 한 50까지 일할 수 있는 직업을 하나 찾고 50에서 한 65까지 일할 수 있는 직업을 하나 더 있어야 되고 한 65에서 한 80까지 할 수 있는 직업 세 가지는 있어야지 여러분의 100세 시대에 맞을 거다 그런 관점에서 직업을 선택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미 9세대인 것 같아요. 근데 젊은 세대들은 그런 관점을 갖고 생각을 하면 창업 이런 건 굉장히 좋은 예, 솔루션, 뭐 스타트 포인트 아니면 중간에 한번 해볼 수 있는 예, 나이를 어느 정도 먹고 경험이 쓴 다음에 창업을 하면 그 힘을 갖고 60, 70, 80에도 창업을 다시 할 수 있는 예, 그런 힘이 되지 않을까. 한마디씩만 짧게 부탁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개인만 잘 살고 그런 게 아니라 같이 우리 사회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예, 그런 일들을 하실 수 있는 분들과 만나게 돼서 오늘 너무 기쁘고 영광이었습니다. 저는 국제공무원을 하려고 하는 사람의 자발적 의지와 동기가 정말 중요하다고 좀 보거든요. 네, 그런 사람들이 좀 더 많아져야 되고 그런 분들이 조금 더 날개를 가지고 뛰어놀 수 있게끔 하는 여러 가지 많은 제도와 정책과 지원들이 좀 필요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아주 미약하나마 저의 경험을 나누거나 도움드릴 수 있다면 언제든지 도움드리고 싶고 오늘은 너무 감사하고 좋은 자리였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 뵙고 나서 특히 의장님 뵙고 나서 또 힘을 많이 얻었고 저도 이제 진짜 한 발 한 발 열심히 해서 나중에 저도 의장님 위치에서 또 이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하는 또 이제 모티베이션까지도 얻고 갈 수 있는 좋은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책을 선물 받았는데 책 제목이 파타고니아 파도 칠 때 서핑을 이라는 책을 솔직히 안에까지 잘 보지 않았지만 제목이 너무 매력적으로 다가왔거든요. 파도 칠 때 피하지 말고 서핑으로 즐겨라. 책 제목에 실존 인물을 좀 뵌 것 같아서 글로벌 진출에 대한 꿈을 좀 꿀 수 있게 되었고 의장님 만난다 그래서 우주에 대한 생각을 하다가 우주인에게 힐링 비트를 이라는 꿈까지 꾸게 해주셔서 오늘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좋은 분을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맞습니다.